자, 그 다음에 간단간단하게 넘어갑니다. 오성래님의 얼음꽃. 이거는 기름 묻혔어요? 이걸 읽어보는데 처음에 아, 얼음꽃이 이렇게 이런 이야기로 나와? 다 읽어보니까 맨 끝에 북해공주 이야기야. 이게 다 읽을 때까지는 상상이 여러 가지로 날아가는데 어디서부터 아 형체가 잡히냐. 맨 마지막에 북한에서 49.5km 아 이게 감을 잡혀주는데 마지막에 대마도에서 덕해공주로 들어가며 이게 기행을 하고 난 뒤에 감상문과 같이 쓰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시를 쓴 사람은 여행 뒤에 하나씩 잡아내야 해요. 그러니까 이 작품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오늘은 내가 아주 이것이 아니면은 시를 이렇게도 쓰는구나. 시같지 않은 시가 이렇게 훌륭한 시구나 하는 거를 뽑아서 공부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작품 간단하게 살펴본 뒤에 이현주 목사의 이야기를 가지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 문설주 기대론이 김홍견 시인은 이거 드래그가 안 되더라고. 드래그가 안 돼서 내가 화면 캡처를 해서 잡아왔거든요. 여기도 내가 카페에다가 그 한마디 넣어줬는데 이별주의 만감이 온 전신에 휘감는다. 우리 많이 지적해왔던 것이 하나 있죠. 뭘 어떻게 해야 할 것 같아요? 뭐가 어떻게 고치면 좋겠어요? 아, 여기 조금 고치셨구나. 만원에 취하노니 만원이 만원이면 가득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전신도 가득이라는 뜻이 들어있잖아. 근데 격지로 그렇지. 온 온이 이게 사주기야. 온이 빠져도 전신이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온을 빼버리는 게 훨씬 부드럽겠다. 여러분들이 우리 신입 회원이지만 이런 작품 보니까 어때요? 좋아요. 기분이 상당히 좋죠. 이런 저 숨은 인재가 어디 있다가 어디 갔다 인재 왔니? 그런 말을 할 만큼 상당히 좋은 작품을 넣어놨습니다. 내가 부르기냐? 김정현 씨. 엄마가 좀 대화인데 벌써 부르고 벗어나서 이제 지천명으로 가고 이승으로 넘어가는 그 아픔을 노래했는데 안 왔으니까 넘어갑시다.